생기만 받으면 우리는 산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정신만 차리면, 예, 네,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뭐하고 비슷해요? 예. 네. 자, 여러분들의 호랑이는 뭐예요? 아, 암 호랑이죠. 예. 네. 그 말은 암에 걸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생기와 정신. 뭔가 같은 말이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까? 네. 생기와 정신. 이 정신이 뭐길래, 정신이 뭐길래, 정신만 차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 그 정신이 뭐길래. 정신 차린다는 것. 우리가 한번 알아볼 만합니다. 그렇죠. 우리 말에 이런, 일소일론이, 일소고 일로일론이, 이런 얘기들이요. 다 이 현대의학이 발전해 갈수록 그 말이 어떻게,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는 것이 탁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럼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말도, 과연, 그런 말에 속할까? 예. 어때요? 감히 속할 것 같죠?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을 한번 내가, 과학적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일단, 정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정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신이 뭐냐고 생각하면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절해서 의식 없이 쓰러졌다 그러면 정신 없는 상태야. 그렇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식이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보고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정신이란 것이 뭐냐 이거죠. 그냥 의식은 아니야. 그리고 또 저 자식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 보니까 뭐예요? 정신을 좀 차렸네. 그러니까 이 정신이란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정신, 그럼 그게 이제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예, 네, 정신이야. 아시겠죠? 정신은 어떻게 해요? 신이야, 신.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서 우리를 살려낸다면, 정신도 알고 보니까 그냥 의식이라는 게 아니라 신이에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정한 신이야. 그럼 이 정자가 무슨 뜻이에요? 신인데 정한 신이래. 예. 네. 참, 우리,
지금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한 것은 참 깊어요. 정신은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그럼 이 정자를 한번 연구해 볼 만하죠. 이 정자는 어떤 말에 써요? 예, 네. 제일 우리가 정자는 정성스럽다 할 때 그 정자예요. 정성스럽다. 정성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성껏 한다. 그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신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정성을 쏟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 유전자를 가능하면 암세포를 빨리 죽이고 뭐 다 하느라고 정성을 쏟고 있어요, 안 쏟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야. 자, 그래서 정자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 정할 정, 찌을 정이에요. 이 쌀이나 밀이나 이런 걸 뭐예요? 찌야. 찌는 거 뭐 찌어요? 가루를 만들려고. 그래서 찌울 때 어떻게 찌어야 돼? 정성을 들여서 찌어야만 가루가 나오는데 어떤 가루가 나와요? 고운 부드러운 가루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정자는 정성스럽게 들어서 찌어가지고 가루가 거칠면 가루 같은 가루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루답지가 않아. 그래서 거칠지 않냐고 매우, 거칠지 않다면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럽고 매우, 어떻게? 곱다. 이야.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신이 있는데, 어떤 신, 이 정신이라는 신은 이런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그러면, 신은 신인데, 거칠고,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다? 부드럽고, 곱고, 정성스러운 신이다. 여러분,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돌보려면 정성스러워야 돼요, 안 돼요? 예. 그참. 그 다음에 깨끗하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짙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가장 뛰어난 부대를 무슨 부대라 그래요? 정예 부대라고. 이 정자가 한자 치고는 참 좋은 글자야. 아주 좋은 뜻만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 이야,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은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다? 최고 신이다.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정신의 반대말은 무슨 신일까? 잡신! 예. 잡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신을 구별하고 살았던 신, 백성들이야. 신임은 다 신이 아니라, 신 중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나머지 신들은 다 뭐예요? 잡신들이다.
그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의 부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잡것들이다. 그 신을 이렇게 구별한 백성인데 여러분 신을 구별해서 하는 책은 무슨 책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런 정신이라는 신이 있고 나머지 신들은 뭐요? 다 우상신이라 그래요. 잡신들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정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 유일하신 참.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나머지들은 어중이 떠중이 유일하지가 않아. 다, 50보, 100보, 뭐, 백기니, 객기니, 이런 잡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통틀어서 우상신들이에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정신하고 잡신하고, 또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상신들, 잡신들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잡신들은 생기를 못 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생기를 줄 수 있어요.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뭐예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신이야.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만 그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그 생기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신의 그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무조건적이야. 나머지 잡신들은 전부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돈 갖다 바쳐 그러면 복 줄 테니까. 예. 돈 안 가져와 그러면 화가 있을지라. 이게 잡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러 신들의 종류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데 그것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정신. 그래서 제가 이 정신이란 말이 이게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 같구나를 깨닫고서는, 그다음부터 정신, 그러기가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예. 예. 그 정신님만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신들이 뭐 온갖 잡신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신들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안 해요. 안 해요. 말 잘 들으라고 이놈의 새끼들. 이거예요. 말 안 듣기만 해봐. 제사를 잘 지내라고. 안 지내기만 해봐 내가. 그런 인간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신이야. 희생을 하는 신은, 자신을 희생하는 신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신이라야만 희생합니다. 조건적으로 사람을 희생해야 해. 아니,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자기중심적이야. 나한테 잘해봐. 복받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신은 정말 잡신인지, 그래서 잡신을 정신이라고 착각하면 큰일이야. 그거는 결국 잡신과 정신의 차이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신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니까 그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 중에 오실 수 있어요. 왜? 신은 안 죽어. 아시겠죠? 근데 신이 죽으려면 뭐가 돼야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이 돼야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이제 이 성경 공부, 특히 그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와, 그렇구나. 그거를, 오, 그래서 그러네. 이제 이걸 더 확실하게 깨달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 경계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 잡신을 나누었고, 성경에서는 정신님을 뭐라고 불러?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잡신은 뭐라 불러요? 악령이라고 불러. 옛날 성경에 보면 악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선하지 않다는 거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주시는 유일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참 하나님과 정신님은 어떻게?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호랑이한테 물려도, 어떤 질병에 걸려도, 생기만 받으면 나야, 나요. 나요. 그렇듯이, 정신님만 만나면 뭐예요? 그 정신님이, 님만이 생기를 줄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야. 와.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는 말이 이 놀라운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 간에 무슨 얘기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뭔가, 이게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증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참, 놀라워요. 굉장히 우리의 그 사고 구조,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사고 구조, 언어적 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닮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기술 면에서는 지금, 와, 여러분, 요즘 그, 이제, 뭐, AI도 나오고, 이제, 로보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뭐예요? 로봇, 로봇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 발로 이렇게 가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런던에서 심사 대회를 했어.
여러분. 그런데요, 그 로봇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래. 얼마나 최고냐면,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만든 로봇이 1등이 했어. 누구를 제치고? 미국의 MIT 공대를 제치고. 그런데 총 점수가 MIT 공대에서 만든 로봇은 64점. 대한민국 카이스트 로봇은 246점. 우와,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우와, 이렇게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IQ도 세계에서 뭐, 평균 IQ가 1, 2등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단을 이렇게 보면, 이 정신이라는 단어,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이런 게 다른 민족한테는 없어요. 그 단어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잡신들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조건적 사랑은, 그는 우리가 우리 인간성, 인간적 본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안젤라. 제가 안젤라한테 보여준 성경절.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지. 김정은에게도 인자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 김정은이한테서는, 안테는 좀 뭐예요? 좀 그냥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 우리의 본성은 철두철미하게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면 이게 거부감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그 사랑 자체가 생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그 생명적인 본성, 즉,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과 반대되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맨날 힘들다 이거죠. 스트레스 받아. 왜 밉고,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막 맨날 이 판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사니까 노화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보면 또 성경 보면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린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냐? 우리는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은 다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네. 점점 노화돼가지고, 예. 네. 성경 보면 옛날에, 예. 네. 네. 이제, 그, 아담부터 해가지고, 950살, 뭐, 이렇게 쭉 살다가,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환경도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나이가 줄어가는, 그래서 극도로 모든 정신적 환경, 무슨 환경 이런 것이 나빠졌을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던 데가 언제예요? 중세 시대야. 중세 시대는 보통 사람들은 귀족, 왕족 빼놓고 보통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우리 모든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고 뭐예요? 왕의 재산이라니까. 그러니까 다
치당하고 굶고 억울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그때 평균 수명은 뭐예요? 40대, 50대, 40대?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고려조, 이조, 왕정 시대는 뭐예요? 국민들은 다 뭐예요? 왕의 재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평균 수명은 뭐예요? 40대, 30대 중반. 이래가지고 60 살았다 그러면 뭐예요? 환갑이야. 그러다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 민주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 말도 좀 할 수 있고 자유로워지고, 자기가 벌은 수입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 수명이 다시 연장이 되는 거예요. 평균 수명.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제가 태어난 때 1940년대만 해도 환갑이면 오래 사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뭐 한 70년 후에 이제는 뭐예요? 환갑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요즘은 70대에서 노인정에 가면 예. 네. 노인정에 가면, 뭐, 맨날 심부름하고 청소하다가 온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 자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만이 인간의 무엇을 허락해? 자유를 허락해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에 정신을 그렇게 많이 덜먹거립니다. 뜻도 모르고. 뭐, 정신없이 살다가, 살았다. 정신없이 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날 바쁘고 짜증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예요? 생기 안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뭐, 이 걱정, 저 걱정하고, 네? 그래서 봄이 와서 벚꽃이 촥 폈는데도 뭐예요? 폈는지 안 폈는지 몰라. 그 정신 없는 거예요. 생기 못 받고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암에 걸리게 됐습니까? 그러면 정신 없이 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없이 살다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도 왜 암에 걸렸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다 그래요. 이건 잠겼는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확실히 잠겼죠. 자, 잡으세요. 그러므로, 정신님은 신인데 가장 정성스러우며 거칠지 않고 곱고 부드러우며 항상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남이 훌륭한 가장 좋은 그런 신. 와, 여러분. 다른 민족들의 신이 있으면 전부 무서워요. 왜? 말 안 되는 혼내니까. 그런데 이 정신님은 어떤 신이에요? 부드러운 신. 그리고 항상 정성을 기울여.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이나 영이나 우리가 신적이다 그러면 그것은 동시에 무슨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은 정령이라는 말입니다. 정령.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정은 가장 깨끗하고 부드럽고 사랑을 주는 정성껏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정신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거룩하단 말이 정할 정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다른 말하면 정령.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서도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정신은 성령과 같고 그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생기를 준다. 잡신은 악령으로서 이 생기를 어떻게 막아. 그래서 우리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분노하게 해서 생기를 막아버려. 그러면 유전자는 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또는 정신을 어떻게 놓았다. 또는 정신이 나갔다. 또는 나갔다가 정신이 어떻게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은 어떻게 나갔다는 것은 기절했던 말만 아닙니다.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정신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양심을 어떻게 거부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정신님을 성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성령은 나가십니다. 왜? 성령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해요? 네, 우리들의 선택에 선택을 존중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은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유전자를 꺼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본성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기를 주는 생명의 본성이고 그 반대로 우리들의 조건적 본성은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사망적 본성, 곧 조건적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 옛것은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면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을 성경에서는 썩을 몸이라고 그래. 흙의 몸, 육의 몸.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때는 영의 몸. 즉 예수님 말에 의하면 천사와 같은 몸.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의 본성이 누구 본성하고 꼭 같이 돼? 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이 저보고 이래, 박사님 예수님 같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뭐예요? 무시하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것이 그렇게 한 인간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예. 네. 여러분 강의를 딱 너무나 감동하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이제 그분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 이상구도 이 벌써 이런 조건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죽어요. 자, 문선명 씨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 왜? 신성이 아니야. 그것은 인성이야. 조건적 체질이야. 죽어야 돼. 아시겠죠? 그 이런 걸 모르면 죽는 사람을 놔두고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이래 가지고 뭐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뭐 그러잖아 지금. 예. 분명히 사람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부활이란 게 있어요. 부활은 완전히 부활될 때는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 이 몸을 가진 나,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 하면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와 하나님의 본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보니 내 본성하고 하나님의 본성은 달라야 안 달라. 이 달라도 이게 보통 다른 게 아니야. 그럴 때 내가 감사한 거야. 내 본성, 이런 본성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실 수밖에 없어. 나를 재창조하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야. 와, 여러분 기대하시라, 여러분. 그래서 뭐 이상구 박사님은 예수님 같다. 한번 살아볼래요, 같이? 예. 강의할 때만 싶으지. 예. 여러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좀 피곤해서 낮잠을 잠깐 자야 되겠다. 그래. 여보, 불 꺼. 이래 샀는데, 예. 우리 집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해봐. 짜증 나, 안 나? 아, 좀 자자! 유전자 바꿔주지. 그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절대로 저보고 예수님 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만 감동받으면 갑자기 아 하나님이 박사님에게 저런 말씀을 주셔서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스럽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박사님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감동하면 이게 환상을 느끼게 돼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 이제 저녁에 특히 성경 공부할 때는 감동적이거든요. 성경 한 줄 한 줄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쫙 풀어나가다 보면 와 감동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1부에는 뭐 이제 기도를 안 하지만 2부 때는 이제 다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옛날에는 미국서 뉴스타트 할 텐데 다 이제 끝나고 나가셨는데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뿅 갔어.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박사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응. 그 왜 예수님이냐? 그랬더니 박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눈 뜨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박사님 몸에서 빛이 확 났어.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왜 구름 같은 거 나오잖아.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박사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 이게요. 교주가 이래서 생기는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하. 여기에 내가 내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교주가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 걸 내 자신이 뭐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뭐, 사람들이 뿅 갔다고, 그 자기가 막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주가 돼. 붕 떠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악령이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줄줄이 막 따라오나. 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오랫동안 솔직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차하면 그지 그게 이제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에게 잡신에게 완전히 속는 거야. 사람은 약합니다, 여러분. 아주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나에게 진리로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자, 그래서 정신을 뺏겼다. 뺏어 간다. 정신 차렸다. 못 차리겠다. 여러분. 정신을 어떻게 빼앗아가요? 아주 착하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마누라하고 애들밖에 모르는 착한 가장 아빠가 하루는 회식 갔다가 회식하면서
꽃뱀을 만났어. 그래서 꽃뱀이, 예, 어머,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제가 많은 남자를 봤지만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멋있는 남자. 막 그러면, 평범하게 살다가 여자로부터, 여자가, 여러분, 남자가 제일 약한 게 뭔지 알아요? 여자의 어머머입니다. 어머머 한마디에 남자들 다 넘어. 어머머.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정신 빼앗겨. 그래서 다음 달 월급은. 예. 네.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뿅 갔다, 뭐,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돼서 일어나는 일이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다 정신이 뭐예요? 정신을 빼앗겨서 그렇다. 정신이 나가서 그렇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잡신에게 속았다는 말이에요. 이야, 제가 이거 참 이런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언어가 없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정신을 덜 먹여. 계속 하나님을 덜 먹인다니까. 그래 놓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신을 안 믿어. 뭐 이래서. 그것도 정신없는 소리지. 그렇죠.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이 보세요. 수없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맨날 정신이야. 정신이 없이 산다. 정신이 없는 삶.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어라 그래. 예. 네.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고 정신을 안 차리고 막 처먹으면 과식이죠. 과식은 몸에 해로워. 그래서 과식하시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안 먹고 뭐예요? 정신없이 처먹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먹는 것은 잡신에게 휘둘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먹게 하는 잡신을 우리는 무슨 신이라 불러? 걸신이라 부르잖아. 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신적인 백성들이요. 예. 그 다 신이 하는 일이다, 이거야. 맞아요. 우린 다 선택밖에 없어. 정신 쪽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뭐예요? 잡신 쪽을 선택할 거냐?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그거야. 그것이 그 어떤 영적인 세력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예요? 뇌파가 바뀐다니까. 놀라운 민족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언어를 지금까지도 계속 쓰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정신을, 그래서 성경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정신 차리고 먹어라 이게. 그래야만 꼭꼭 씹어 먹고. 정신 없이 처먹으면 나중에 먹고 뭐라 그래요? 배불러. 소화가 안 돼. 결국은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정신없이 뭐가 된다? 정신없이 처먹는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적당히 먹어. 절제를 해. 정신 차리고 어떻게? 꼭꼭 씹어 먹어. 말마다 정신 하나님 덜 먹인다고.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생활화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민족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네.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깊숙이 인정하는 백성이에요. 네. 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 이게 진리야.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 정신님이 우리에게 뭐를 준다? 정신님이 그 잡신들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신 정신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가장 우리에게 정성을 쏟으신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다는 말과 정신님이 뭐예요? 생기를 주어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아남동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뉴스타트는 결국 뭐 하자고 하는 거요? 정신 차리자고 하는 말이야. 그렇죠? 결국 제가 맨날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 정신님을 인정합시다. 정신님을 선택합시다. 잡신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해방됐어. 그래서 잡신, 정신님은 내가 선택을 해야 들어와 주시는데, 그래서 정신이 정신님이라면, 잡신은 뭐라고 불러야 좋겠습니까? 잡신놈들이라고 불러야지. 그 좀 조건적이다,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 잡신. 그래서 잡신들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쳐들어옵니다. 너희들 선택 안 해도, 원하지 않아도 나는 통치할 거야. 그래서 잡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뭐예요? 우리는 사로잡혔다고 그런 거예요. 사로잡혀. 그래서, 자,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혔다. 분노에 사로잡혔다. 증오심에 뭐예요? 사로잡혔다. 라는 말이에요. 정확해요, 우리 이 한국말은. 영적으로 정확한 말이야. 참 놀랍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정신 차리고 살면 뭐 호랑이 아니라 못에 물려가도 뭐예요?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정신 차리고 먹고, 맨날, 여러분, 테레비만 보고, 축 처져 있지 말고, 뭐예요?
정신 차려서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물 먹을 시간을 알아요. 벌써 정신 차리고 살다 보면, 아, 지금 물이 땡기네? 네. 정신이, 성령이, 야, 상구야, 물 먹을 때 됐다. 그래서 시간표 안 써놔도 돼. 딱, 물이 필요하다 하면 물 먹고 싶은 생각을 탁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정신님이 무슨 일까지 하는지, 자, 여러분, 물고기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으로 변하는 것도 그것도 정신님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예. 기린이 뭐 먹어요, 기린이? 예. 죽은 동물의 뼈를 씹고 있어요, 지금. 그 자세를 보세요. 편한 자세요, 불편한 자세요. 예, 기린으로서는 아주 불편합니다. 이 가랑이를 있는 대로 벌렸대. 얼마나 불편해. 그래도 빼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마취, 총을 쏴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하니까, 세상에 이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기린 주로 뭐 먹어요? 풀 안 먹어요, 풀. 나무 잎사귀. 네.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왜 기린에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겠냐? 지금, 이 산업화로 말미암아 공기 오염이 심해가지고, 이제 산성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산성비가 내리는데, 그 산성비는 빗물이 산성이야. 그러면 산성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 예. 빗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그 토양 속에 있는 칼슘 인성분을 어떻게 녹여서 자꾸, 떠내려 보내기 때문에, 기린들이 먹는, 잎사귀에 그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다가 칼슘 인성분이 충분히 섭취되면 뭐예요? 기린도 안 먹어요. 기린이 뭐 칼슘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로 기린한테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혹시 내 강의 들어봤냐? 그랬더니 모른다, 나. 우린 당신 같은 사람 모른대. 근데 왜 뼈를 다 먹냐? 그랬더니, 땡겨서 먹지. 자기도 모른대. 땡긴대. 그리고 나중에 한참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안 땡긴대. 아, 땡겨서 먹어요. 그러면, 땡긴다는 것도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은 자기 몸에 칼슘 인성분이 부족한지도 모르지만은, 그럴 때마다 땡기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 정신님이 하는 일이요. 정신님은 기린을 다 살펴보니까, 아, 어느 지역에 산성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땡기는가? 크, 여러분,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죠. 엔도르핀, 세로토닌 뭐 있는데, 새롭게 발견된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뭐냐면 뇌세포에서 그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이 NPY가 생산이 되면 땡겨. 뼈를 보니까 뭐예요? 뼈를 탁 보면 옛날에 한 번도 안 먹어본 뼈인데 맛있어 보여. 땡겨. 알어? 이거 누가 하는 일이요? 이 생기를 보내야 꺼져 있던 NPY 유전자 켜진다고. 그 순간에 기린이 뼈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정확하게 뭐요? 그 수많은 2만 몇 가지 유전자들 중에 NPY 유전자가 위치하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정확하게 생기를 탁 보내면 생기가 탁 들어가면 NPY 유전자 꺼져 있다가 짜잔 하고 켜지면 기린이 내가 이상하네. 왜 뼈가 땡길까? 그런 건가? 이런 게 자연치유예요. 자연치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칼슘인 부족증을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주면 해결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National Geographic, 아주 특집 기사로 난 거예요. 보시면, 이 잎사귀가, 여기 보면, 컴바. 그 아프리카는 이게 M자가 먼저 나오는 희한한 명칭들이 있어요. 컴바. 유명한 축구선수 있죠? 음바페도 M자부터 시작해. 이 원숭이들이 이 컴바 잎사귀를 별로 안 좋아해. 원숭이들 주로 잎사귀 많이 뜯어먹고 살잖아요. 과일 뜯어먹고 과일 따먹고 하는데 이거는 별로예요, 원숭이들이.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 원숭이들이 이거를 이게 많은 데를 가서 따먹어. 그런데 요거를 간발을 따먹은 날은 희한하게 요걸 다 따먹고 나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래 산 밑에 동네로 내려가.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숯을 만든대요. 근데 그 숯조가리를 찾으러 갔잖아. 이 원숭이 두 마리가, 그렇죠? 그 찾으면 이 숯을 이렇게 먹는데. 과학자들이 희한해. 다른 때는 절대 숯 안 먹어. 컴바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이 숯을 먹어.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컴바 잎사귀에는 어떤 독성물질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 컴바 잎사귀를 과학자들이 따서 분석을 해보니까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숯을 먹으면 그 소화 방해 독소를 숯이 어떻게 흡수해 주잖아. 그러면 소화가 되는 거야. 와, 원숭이가 뭐 뉴스타트 강의 유튜브로 봤을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수치 먹는 거는 뭐 컴바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생명을 지키시는 생명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하나님.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조건적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 다 종교적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성경은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고 또 모세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누가 네 눈을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라.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 그래서 복수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나는 나 예수는 뭐라고? 너희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어떻게 돌려대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없는데 하락하니까 나는 한다. 그래도 그거는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우린 못 해.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네. 자,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뭐,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뭐예요? 차별 없이 내려주시오. 우리한테는 맞아야 맞아요. 우리 본성은 아니야. 악한 놈은 벌 줘야지.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참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그런데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래.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보고 아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어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뭐예요? 못 가는 사람이구나. 를 깨달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못 되니까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죽음,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신 죽어 주실 수밖에 없어. 내가 천국을 가게 하려면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할 수 없다니까. 자,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빛이. 흑암밖에 없는데 그 속에 빛이 있으래. 누가 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 이, 어법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빛이 있을까? 그래서, 그럼 그 명령을 누가 수행해? 자기가 명령해놓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명령을 수행한다니까. 그렇죠?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을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나뉘라. 누가 해 그거를? 아니, 자기가 한다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누가 해?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 하면 그 누가 하겠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성경에서는 다 언약, 약속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건 뭐, 왜 내가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너희는 걱정 마, 이러면 좋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명령으로 할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돼.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엄마가, 애기야, 너 배고프지? 말도 못 알아들어, 그렇죠? 못 알아들어도 해요, 안 해? 배고프지? 젖 먹어야지. 젖 먹어야지. 젖 먹어라. 애기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즉, 젖 먹어라는 말은 너는 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야. 명령이 약속이 될 때는 그것은 어떤 관계에서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다?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명령도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다, 저는 뉴스타트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생기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어떻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놈의 새끼들. 그래서 예, 완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긴 뭘 노력,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마가 젖 먹으라는 약속과 약속이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유전자 다 해서 하나님이 네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거든 네 암세포를 다 죽일지어다. 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못하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돼서 아, 여러분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아, 뭐 여러분은 꼭 뭐 교회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뭐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에서 만나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생명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아가면 알아 갈수록 와 알파파가 돼. 그래서 마음의 그 불안, 두려움, 이 짜증 이런 게 알파파가 되면 평온해지는 거. 그 평온을 하면 여러분이 느끼게 되면 참 좋죠. 아 성경을 배우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는구나. 알파파가 되는구나.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는 그냥 저절로 뭐예요? 복구되고 켜지고 그렇게 돼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유전자 의학적으로 어떻게 옳은 말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알파파로 정신을 차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를 회복해서 치유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